시작했어. 안녕하세요. 전 빅스리 대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우리 효기. 안녕하십니까. 유경험자들이에요. 어떻게 보면 선배님 이지어요. 맞아, 우리가 선배지. 정글 선배님이라고 한번 불러봐 주세요. 정선. 방송 보니까 두 번씩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. 저는 정글 진짜 재밌었어요. 아, 그래요? 정글 너무 사랑해요. 이번에 같이 갑시다. 아, 불러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. 아니, 특히 정글 제작진분들도 너무 좋고, 성빈이가 짐을 싸고 있어서 저희 정글 선배들이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좀 들었습니다. 이거 방 필수품입니다. 야, 이거 진짜 필요해. 시장 갈 때만 필요한 줄 알지? 아니 정글에서 너무 필요해. 어때 이 말투? 바이어스틸 해봤어요. 연습해봤어요. 뭐예요? 바이어스틸? 네. 바이어스틸 이거 해봤는데 두 번만 성공했어요. 이거를 내가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. 유튜브로 통해서 봤는데 얘의 가루를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긁어놔. 맞아. 긁어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때 탁 하면은 불 꺼져. 자, NC. 예. 이제 정글 선배로서 이제 홍빈 씨가 내일이면은 떠나는데. 아니 이거 저희가 정글 다녀온 걸 홍빈이가 많이 모니터했을 거라 생각해요. 했나? 안 했는데? 나 사망은 했어. 아, 오 예스. 난? 사막이 좀 기가 막히지. 형은 형이 입담으로 다 해주잖아. 글쎄, 오케이. 사실 말로 다 제가 해줬거든요. 네.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다치지만 않으면 좋아요. 1대 2대 이렇게 3대 네. 정글 멤버가 탄생했는데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고,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? 네. 하나 둘 셋 화이팅! 잘해볼게요. 잘하고 와. 안녕하세요. 제가 비행기를 경유하던 중에 정보가 잘못돼서 비행기를 놓치게 됐습니다. 현재 짐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.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에 카메라를 켰을 때는 많은 분들 앞이기에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도 찾아봤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내일이라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기다리다가 지금 여기 시간으로는 2시예요. 새벽 2시. 안녕히 주무세요. 아, 얼마나 바보 같을까.